그런 예산 날치기 이거 우리 용인할 수 있습니까? 안돼 깜깜이 예산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쳐봤어요. 예산 어디 썼나? 어디에 배정했나 봤더니 내년 총선 예비한 대비한 선거 예산이었어요. 여러분 국민의 돈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여기 야당들 그 정당들 다 나눠서 국회에서 예산 책정했어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이런 광명대천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 멋대로 쓴 그 예산 우리가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는 2대 악법 막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3대 국정농단 막기 위해서 여기 모였죠. 3대 국정농단이 뭡니까? 선거농단, 감찰농단, 금융농단, 3대 국정농단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쭉 설명 들으셨죠? 이게 민주국가에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일어나서 될 일입니까? 그런데 이 농단이, 3대 농단이 누구에 의해서 저질렀었느냐?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은 친문 세력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친문 세력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확인되고 있죠? 검찰이 하나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도 지금 특별히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밝혀가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는데 신문 핵심 세력들이 청와대에 모여서 퍼주고 막아주고 나눠주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신문 핵심 세력들이 윤건영 하나가 아니고 백원호 하나가 아니고 조국뿐 아니고 김경수뿐 아니고 집단으로 했는데 그 배우가 누구였습니까? 이거 우리가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최정예 의원들 최저의 전문가들 함께 모여서 이제 진상규명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의 국정농단 하나하나 밝혀내서 국민 여러분들께 통보하겠습니다. 이게 다 드러나면 이 문재인 정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 망친 그 책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거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센터 우리 한국당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대로 제보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아서 반드시 이 정부의 걱정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 국정원 게이트 그 세세한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대답하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 번 외쳐보십시오. 갚아라! 제가 이름을 말하는 게 어디입니까? 갚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주문을 넣고 갚아라 세 번을 듣는 거 아닙니까? 갚아라!
도대체 생각에 의미한 그 청와대 또는 친문 세력 하나하나가 도대체 무엇 하는 것인지 이 정권이 밝혀야 됩니다. 스스로 규명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진상을 얘기하고 밝히고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8동세대 때까지 투쟁하고 투쟁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속보대지하고 원인도 자세하고 모든 마땅한 판에 지금 양대 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대 악법, 독재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입니다. 아까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가 쭉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죠? 이 공수처법은 공직비리사처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청와대 비리사처로 바꿔야 됩니다. 문재인 비리사처로 바꿔야 됩니다. 수사할 걸 수사해야죠. 지금 검찰이 수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검찰에게 맡겨놓고 청와대 비리사처 특검으로 만들든 뭐 특별위원회로 만들든 만들 것은 공수처가 아니라 청와대 비리사처 아닙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공수처는 신문 대기사포예요. 이런 거 이 현대 문명시대에 이거 허용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사부자가 나오는데 아직 아까 우리 심재철 오늘 그 말에 의하면 자유한당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국기를 갖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세력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기를 갖고 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공수처법이라 선거법 그 목표는 다 뭐냐면 좌파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뭘 못해서 공산당을 해? 행정부 이 문재인 정권에게 장악됐죠? 뭐 본인이 대통령이니까. 사법부 문재인 정권에게 장악됐죠? 대법원장, 대법관, 판결하는 주요 판사들 다 이 정부에 좌지우지되고 있죠? 법원이 정부에 좌지우지되는 거 이게 제대로 된 법원입니까? 다 장악됐죠? 지금 조금 남아있는 거 입법부입니다. 국회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하나 남아있어요. 102명의 의원과 우리 위원장들과 그리고 당원들이 무너져가는 이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불설주야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겠어요. 같이 힘으로 해주셔야 반드시 무너지는 대한민국 지킬 수 있겠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가 무너지는 거냐? 정말 민주주의 핵심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가 끝나는 거예요. 자유민주가 끝나고 이제는 독재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좌파 독재가 오면 우리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우리 애들, 아들, 딸들 그런 정부에 물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죽기를 잘 먹고 싸울 수밖에
싸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반드시 이 정부의 법정을 우리 세대에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부 나라 망가뜨리고 그리고 공수처법 만들어서 지 마음대로 독재하려고 하고 있고 또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법 선거법 통해서 혼자 저 마음대로 하는 그런 독재 좌파 독재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 일전하고 유능하고 국민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그런 정부 같으면 좀 뭐 크게 세게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정도 여러분 유능합니까? 아닙니다. 무능하죠.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죠. 민생 도탄에 빠지고 있죠. 우리 안보 무너지고 있죠. 왜 여러분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번영,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공정 이거 어디서 하는 게 있습니까? 이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찌요? 반드시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우리 자유시민을 믿습니다. 자유한국당 집회가 국민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만 주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민주국가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드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대국 시민으로 저희 너희도 살게 만들겠지? 어? 그러면 좋지. 투자로 만들어줘야지. 왜 너희로 살게 만들어? 아이고 바보들. 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청와대로 가겠습니다.